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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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제대로 이렇게 삼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어, 진짜. 어디 갔어요? 걔가 너무 빨라서 손길이다. 주로 있는 데는 저기 야산이랑 옆에 밭 그 사이에 저기 좀 주로 있어요. 많이 너덜너덜하고 그 피도 많이 흘렀더라고요. 거의 뭐 피가 맺혀서 새카나 정도로.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지? 농업용 배수로라 그래. 배수로에 이제 칼을 깔아놓은 거야. 길이가 멀어. 여기 여기서 한 50m 될게요. 50m 더 되려고. 글쎄 말이야, 이 좁은 공간에 없어. 글쎄, 여기 안에 더 있나 이게. 새끼 한 마리만 낳는 경우는 없을 텐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나긴 일어났었나 봐요. 뭔 사정이.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어미가 지금 너무 경계가 심하기 때문에 새끼를 먼저 안전하게 구조를 한 다음에 상태 봤을 때 한 2개월 좀 넘은 것 같고요. 육안으로 보는 건강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이고 좋네요. 아이고 강아지 의외로 튼튼하네요. 안전하게 개를 잡으려고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치료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안정 좀 취해서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구멍으로요. 네. 조직이 나와서 지금 종양같이 자라나서 지금 그 부위는 이 철사로 완전히 다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자르지 않으면 목줄을 찾고 됐습니다.
종양이나 이런 병변으로 확인되진 않고 남은 상처 치유만 잘 되면 여기는 아주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데입니다. 너무 장해. 잘했어.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아 이제 달콤하게 살으라고 이름을 설탕이라고 지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이 견생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려고 하거든요.